100만 원이 생긴다면 항상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워킹 홀리데이를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. 유럽 정도 물가가 비싸니까. 네, 일본 한번 가고 싶어요. 아니면은 호주도 한번 가고 싶어요. 진짜 돈이에요? 인원앤에서 그 쇼핑 카트에만 넣어놓고 실제로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 구매들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. 또 여러 가지 많죠. 뭐 옷이라던가 속옷, 화장품, 20대 여자라면 꼭 갖고 싶을 만한 그런 것들. 취향남부 탕진일기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 5월 11일 올리브TV 많이 기대해주세요. Delicious Life Olive.